어젯밤에 비트코인이 바닥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큰 상승 나와줬는데,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시바이노 코인도 이렇게 바닥 잡아주면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하락 추세선을 뚫어낸 지금으로서는 이쪽에 26층까지는 올라와 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지금 같은 이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담아두셔야 큰 수익 벌어가는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공탐지수가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공포에서 중립으로 다시 전환이 되었는데요. 제가 비트코인 이쪽에 61K지죠. 뚫어줄 때 반등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이쪽 단기적 하락 추세를 뚫고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이쪽 72K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K, 64K까지는 올라와 줘야 찐 반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시바이누 코인을 보자면, 제가 항상 두 번째 저점에 진입을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저점이고요. 용어적으로는 좀 설명이 복잡한데,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요, 딱 이렇게 저점 올라와 주면서 유의미한 반등 구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쯤 트럼프와 바이든 토론회가 잡혀 있는데요. 이 토론 내용 중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인구수 20~30%가 암호화폐 사용자이다 보니까 그 발언 하나하나 이 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라고 타점 다 잡아드리고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관점들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 김재민 트레이더가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내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었죠. 이번에 솔라나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솔라나 썸머라고 전 세계적인 솔라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솔라나 코인 담아두시라고 고래고래 영상을 찍었던 게 불과 이틀 전, 3일 전입니다. 애초에 솔라나 코인의 경우 이쪽에 하락 추세를 뚫고 지나가는 구간, 이쪽 18만원 구간대에서 반등이 시작이 되었고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솔라나 코인은 크게 반등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덱스페어 시장에서 솔라나만큼 주목받는 코인이 없고요. 최근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큰 매수세로 큰 상승 이뤄냈습니다. 지금 벌써 못해도 10%, 많게는 2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비트코인도 반등해 주니까 더 크게 상승할 예정이고요. 지금 솔라나 코인 당장으로서는 이 매수세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과매수 구간 조정받고 다시 상승을 할 건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나는 이번에 솔라나 올라가는 거 놓쳤다, 이번 주말에 크게 상승할 코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준비해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등한다고 또 아무거나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하락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거나 들어가면 수익 못 보시는 거 아시죠? 바로 지금 당장 들어가도 수익 날 수 있는 AI 추천 코인인데요. AI가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시그널이 이렇게 뜨는 종목들 바로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비트,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2-3일 만에 20% 그리고 30% 정도 수익을 봤었고, 가장 최근으로는 온톨로지 가스로 20% 정도 수익을 봤었습니다. 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호재가 있는 코인들, 최근 유입량이 증가한 코인들을 추려내서 상승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적고 수익률은 엄청 높습니다. 이쪽에 수익률이랑 수익률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높죠. 코인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 수익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코인 정보 공유 받는 거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단번에 크게 올라갈 코인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던 지난 4월장에도 40%, 60%씩 수익 보셨고요. 이번 달 초, 그러니까 6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20%, 30%, 그리고 60%씩 수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설령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진입하면 되시는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문자를 남겨주셔야 다음에 오를 코인들 딱 시그널 떴을 때 받아 가시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코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돈 되는 정보 받아보시고 진짜 오르는지 아닌지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6월달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큰 수익 벌어 가시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하루 만에 10배, 20배 상승하는 코인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어키티라는 사람이 복귀하자마자 이 게임스탑 민코인 이쪽에 3000% 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이쪽에 로어키티 민코인은 23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거나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보 빠른 사람들이 돈 벌어 가는 거거든요. 차트 분석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의 필요가 없는 수준이고 이렇게 뭐 누가 복귀했다, 누가 무슨 트윗을 올렸다 이런 뉴스 하나로 2배, 3배는 기본이고 10배 많게는 100배 그 이상도 상승하는 게 이쪽 밈코인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제가 이때 이후로 여러분들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로어키티가 다시금 언급을 받으면서 1600% 그리고 그 이후로 또 600%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이쪽에 게임스탑 밈코인도 이때 이후로 또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60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로어키티가 요런 우노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미 심장한 트윗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또 우노라는 밈코인이 새롭게 상장이 되면서 하루 만에 4000%가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로 1000%씩 상승을 하면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로어키티가 이렇게 의미를 모를 그런 트윗을 올리면서 이번에 크게 올라갈 코인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덱스 코인이 크게 상승한다는 그런 녹색 불빛이 보여진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쪽을 보시면은 저점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고 조만간 큰 상승 나와 주면은 10%,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빨리 받아 보셔가지고 크게 수익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크게 상승하기 전부터 담아 두셨더라면은 벌써 3400% 가량 상승한 셈인데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담아 두셨더라면 벌써 3천만 원 그 이상 벌어 가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이 상승하면 할수록 이 코인은 크게 상승할 예정인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종목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유료방 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돈 받고 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돈 되는 정보는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시는 거 아시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니까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여러분들 100배, 1000배를 넘어서 10000배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 어디까지 간다고요? 내년 2025년 말까지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 많이 벌어가셨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